저희가 이제 동대구 임장을 돌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동대구는 수성구가 사실 대구의 대장이죠. 그러면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다들 수성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구에 관심이 없거나 대구에 관심이 있대도 수성구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등을 찍고 올라가면 수성구가 왜 좋았냐면 학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수성구는 비싸서 못 들어오게 되면 수성구의 대체 학군지로 달서구를 보거나 또 아니면 수성구의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구라 부르는 신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있고 송파구 바로 옆에 강동구가 있죠. 근데 강동구가 이제 강남 3구의 대체 구로 해서 강남 4구 이렇게 하면 강동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장에서 많이 올랐었어요. 상승장이 되면 그런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상승장으로 전환한다면 이제 수동구라 불리는 이제 신천동이 수혜를 받을 거고 대체 학군지에 달서구도 또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면 뭐냐면 대구에서 미는 곳이 동대구죠. 그래서 동대구가 확 크려면 백화점 같은 큰 복합시설도 들어와야 되지만 이제 배후 주거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암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가 신암뉴타운을 먼저 볼 거고 가보면 정말 낙후됐고 아직까지 뭐 없고 이제 기존에 먼저 들어오는 아파트 정도 조금 보인다 이건데 투자는 결국에 우리가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현재는 조금 안 좋은데 미래가 좋아질 게 확정된 곳 있죠.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신남 뉴타운이 이제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곳입니다. 그래서 신남 뉴타운을 돌아보면서 상상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 상상을 할 때는 어디를 보냐면 서울에 있는 뉴타운, 부산에 있는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을 봐야 됩니다. 뉴타운들은 뉴타운이 뭐냐면 재개발이 여러 개 뭉쳐진 곳이 뉴타운이거든요. 뉴타운은 항상 안 좋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완성될 때쯤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천지개벽을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코스는 동대구 남쪽으로 와서 신암동을 돌 거거든요. 이 신암동은 신천동은 사실 상가 투자도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가 보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시를 보면서 그 중에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도 같이 보면서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어떻는지 봐야 되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서는 디오엘로 그 다음에 화성파크 드림 이 두 개가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대에 나오거든요. 제가 나름 가치 분석을 했을 때 대구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고평가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고평가다. 10% 정도 고평가돼 있다. 그래도 다른 광역시보다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동구는 한 7% 정도 고평가예요. 그런데 이 동구에서 개별 단지들은 15%에서 20% 저평가 싸게 나옵니다. 디어엘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8억대까지 갔던 게 지금 5억 2천 최저가는 5억 2천에도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한 6억 초중반이 적정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5억 2천에 나오면 이미 빠지는 가격에 나오는 거다. 우리가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물에 빠지는 순간이 두렵고 바닥에 발이 닿으면 그때는 깊이가 이 정도구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5억대면 가격은 굉장히 매력 있다. 그런데 단지 전세가가 안 받쳐주고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받자니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면 저는 과감하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래서 판단이 들고 투자자면 왜냐면 가격이 매력이 있으니까 투자자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이제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세를 맞추기 좋은 구간이 오거나 아니면 대출받기 좋은 구간이 오거나 아니면 정부가 좀 뭔가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이제 분양권에 대한 개수 제한을 없애거나 또 뭐가 있어요 뭐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이다. 네. 혹은 또 뭐냐면 기업이 분양하는 건설사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대구가 24, 25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26년 입주인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다들 수성구를 쳐다보기 때문에 26년 입주하는 게 약간 B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A급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은 눈을 이제 그때 B급으로 돌려요. 근데 분양권은 이제 지금 사놓지만 실제 입주는 26년이지 않습니까? 약간은 리스크가 해치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라면 실수요자는 좋은 걸 가야 되지만 투자자는 가성비 좋은 거 이래 봤을 때 저는 이제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건설사가 계약금 정액제나 뭐 할인 분양이나 뭔가 혜택을 줄 때 혹은 정부가 혜택을 줄 때 혹은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전세가가 좀 반등하거나 이런 신호들이 저는 좋은 이제 매수 신호라고 보는데 가격은 매력 있어졌고 이 매수 신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탁 나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암뉴타운 한번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신천동 수동구 이쪽을 돌아볼 겁니다. 네. 네. 가시죠. 갑시다.